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영업인들에게 강의를 많이 하는 강사고요.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아, 일반적인 셀러리맨들은 사람들을 오게 해요. 근데 세일즈맨은 어떻게 하나요? 가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영업인이니까. 저는 뭘 파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셨죠? 네. 요새 낚이신 거죠.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누굴 설득할 때는 저는 그래요. 오늘 제 책을 갖고 왔지만 귀마지 소통법,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을 썼어요. 누구 지갑 열어야 돼요? 아니요. 내 지갑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착각하는 게 영업은 돈 없이도 할 수 있고 미천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순 거짓말입니다. 왜 미천이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건 미천 아닌가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예, 네, 공부해야 돼요. 상품 공부해야 되고 또 고객의 마음을 얻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나 자기를 소양해야 되고 또 우선 공부, 동기부여 공부 하다 보면 쉽이 막 떨어지잖아요. 어후, 막 거절당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동기부여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좋은 강의 들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에 투자하고 뭐 기계에 투자하고 뭐 치킨집 좋죠. 뭐 치킨집 비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인테리어 많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게 다 그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근데 영업은요. 내가 투자했던 시간, 내가 공부했던 거 그게 다 내 거로 남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 영업을 큰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었던 경험들, 이겨냈던 것들 이것은 나를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죠? 여기 대부분 그죠? 영업이나 세일즈 쪽이나 이런 쪽 아닌가요? 자영업. 여기 그냥 월급쟁이나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분들을 왜 봤냐면 미래를 준비하려고. 맞죠? 세상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혼자 이겨내야 되는 1인 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 소리가 들리죠? 네. 아, 그렇구나. 멋지네요. 예. 아, 창문이 열려 있나요? 아,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마이크도 있네요? 예. 아,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뒤에 잘 들리세요? 예. 그래도 육성으로 듣는 게 괜찮을 거예요? 제가 힘들면 마이크 들게요. 아직은 괜찮아요? 420km 밖에 운전 안 했어요? 예. 강의 세 번째고요, 이게. 예, 3번 찍고 부여 찍고 온 겁니다. 내일도 또 강의가 세 개가 있네.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저도 이 투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죠? 제가 이렇게 가면서 만 원씩 내고 오셨죠? 그럼 오늘 많이 벌었네요, 제가. 아, 그 잘하셨어요. 이제 오후 거까지 요거 2부까지 2만 원. 1부는 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아, 잘하셨어요. 원래 2만 원이 정상입니다. 이따가 2부에 또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제가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엮이는 거예요. 이제 2시간 내내 저한테 영업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사람을 꼬시는구나. 김효석이가. 오, 유튜브만 읽기 아니라 제 실질적으로 만나니까 장난 아니네. 막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그럼 당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실 겁니다. 우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갑을 먼저 열고 그래서 이제 선물도 드릴 거고 이 책도 제가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드릴게요. 그냥 공짜로는 안 드리고 두 권에 만 원에 드립니다. 이따가 이거 빼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걸리적거리네 지나가면서. 제가 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예 계속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생부터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누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를 준비하신다고 했죠.
우선 물어볼게요.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세요? 방송으로 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매력적인 것 같아서. 네네네, 좋아요. 그러면 방송으로 나의 목소리를 알리고 싶어요. 네. 조금 부족한데요? 면접 볼 때 그렇게 얘기하면 떨어져요? 예. 그죠? 네. 솔직하게 왜 아나운서 되려고 그래요? 우선 최종 목표는 아나운서인데. 네. 저는 그쪽 최종 목표로는 아나운서로 준비하지만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스피치 강사라든지 강의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최종 목표가 아나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사람들을 소통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운서가 저에게 좋은 직업이어서 선택했습니다와 아나운서가 안 되더라도 소통 강사가 되겠습니다는 다른 거잖아. 그렇죠?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소통 강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더 큰 거지 아나운서는 직업일 뿐이에요. 저는 해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나운서는 사양 직업인 건 아시죠? 예, 요즘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똑같이 생겼어요. 전혀 로봇인 줄 몰라요.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나운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그래요. 언고를 주면 뉴스를 잘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잘생기고 멋진 아나운서가 나올 텐데.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지.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해? 솔직히 멋있잖아요, 그죠? 네. 이미 방송인은 되고 싶고 끼는 있고 무대에 서고 싶은데 일단 아나운서라 그러면 있어 보이고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연예인들은 좀 불안한데 아나운서는 좀 안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공부했다는 이미지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좋은 직업이긴 한데 미래로 봤을 때는 더 큰 꿈을 가지라는 얘기지. 아나운서를 평생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나운서는 내가 가진 꿈의 하나의 그 스펙, 그냥 스펙인 거지, 스펙.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또박또박 뉴스를 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들리고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갖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단편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목 어미를 어떻게 꺾는 건지 뭐 이런 건 발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지. 저는 당구 쳐봤어요? 당구 안 쳐. 아 그러면 테니스 운동 뭐 좋아해요? 운동 뭐 배드민턴이나 쳤구나. 배드민턴 오케이. 배드민턴 중에서 예. 내가 국가대표인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국가대표급이잖아, 강사니까. 근데 국가대표한테 와가지고 서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달라는 거야, 나한테. 그죠? 그럼 나는 굳이 내가 안 하고 그런 그 코치들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나아요. 나한테 이렇게 뭐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는 상승조, 하강조 이런 거는 새카만 내 제자들이 더 잘 가르쳐. 아 이게 내가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워낙 오래돼가지고 나는 이런 거 한 지가 나는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이런 거보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 어떻게 그 스피치를 하는지 이게 더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나운서는 앞으로 이제 DJ도 하고 그 토크쇼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그 게스트한테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되게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나운서 중에서. 그게 진짜 아나운서죠. 또는 요즘 아나운서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중계방송이 아주 좋은 거예요. 뭐 스포츠 중계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을 적절하게 다이나믹하게 묘사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 고난이도고 뉴스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태권도로 얘기하면 태극일장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잘해야지 물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요 대구에도 아마 스피치 학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나운서 학원이. 그런 부분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 앵커라든지 야외 행사, 행사회 같은 것을 잘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해야 돼. 뉴스 앵커도 잘하고 MC도 잘 보는 아나운서 봤어요? 잘 생각해봐요. 없어요. 아나운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다 하는데 둘 다 잘하진 않는다고.
그 예능에 강한 아나운서가 있고 뉴스에 강한 아나운서가 있는데 둘 다 잘하는 아나운서가 없다니까. 안 시켜 그렇게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는 예능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 쪽에 비중을 안 주더라고 나한테. 중요한 뉴스를 안 맡겨 나한테. 불안하잖아. 그리고 자꾸 이게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뉴스를 애드립을 해. 뉴스가 막 산으로 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는 잡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컨셉을 잡으세요. 나는 정통 아나운서, 캐스터나 앵커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약간 예능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야 돼.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쪽? 왜 앵커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면접 볼 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떨어지는 거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런 질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그냥 단순히 우린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는 자꾸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쓰신 거 좀 주세요. 네. 뉴스나 그런 MC 같은 게 있을 때, 예. 내가 영상 보면 계속 현대 목적 듣고 따라. 예, 예, 예. 연습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기 아나운서 준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부족한데? 네. 사투리도 아직 있고? 예. 소리도 약하고? 발음도 안 좋아? 네. 그래서 여쭤보세요. 스터디 갖고는 안 되겠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서울이면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스터디로 아나운서가 된다? 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지. 한국에서 BBC 아나운서 훈련이 될까? 안 되잖아요. 진짜 정통 아나운서한테 한번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끼리 연습해봐야 그런 거야. 피아노를 막 자기들끼리 연습해가 콩쿨 나가겠다는 거야. 전문가 지도도 한도 안 받고 불가능해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많이 부족해.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5분 만에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한 1억 받아야 될 거야. 그지? 5분 만에 딱 해가지고 그러면 불가능해. 근데 이미지도 좋고 기본 보이스는 좋은데 약해. 지금 공명도 약하고 어미 끝은 늘어지고 있고 발음도 지금 이중몸이 안 되거든요. 일부러 내가 많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빡빡해야 자기가 포기하지.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네. 네. 영국애를 이렇게 열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영국애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소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자, 이거예요. 노래할 때 성악가들이 디스파뇨라 소녀라 벨라 이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크게 말하나요? 작게 말하나요? 작게 말하죠. 저 뒤에까지 다 들릴 거예요. 영국애가 열려서 그래요. 쫙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런 소리가 인터뷰를 하든 뉴스를 하든 먹혀요. 뉴스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해봐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자기는 여기서 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이거 봐.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이 차이예요. 예. 안에 자꾸 젓가락 물고 젓가락 이렇게 물고 자꾸 연습을 해봐요. 그러니까 소리부터 만들자고.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내 거 보면서. 벌써 딱 이게 나오잖아요. 예, 젓가락 이렇게 물고. 나무 젓가락 있으면 보여줄 텐데. 예. 나무 젓가락 갖고 왔어요? 놀라워요. 예. 빨대 좋아요. 빨대도 가능합니다. 예. 빨대 좋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 다음에 빼면 소리가 커집니다. 왜 이거 붙이고 자꾸 열라 그러니까 아내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1분만 하고 빼면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요. 아내가. 소리가 안 머물고 앞으로 나온 건가요? 아, 이거 머물다 나와야지. 종이 있으면 지금 종의 크기를 계속 넓히는 거거든. 안에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울려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래방 가면은 노래 잘하는 것 같은 게 에코 때문에 그러거든요.
에코라는 게 울림이잖아요. 공연장 울리듯이. 그거를 내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병헌이든 뭐 이런 목소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거예요. 예. 자, 김홍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네. 미소가 네. 일부러 만드신 미소입니까? 아니면 원래 타고날 때부터? 오. 오. 야,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계시네요. 아, 자, 자기 돌아보기 명상을 네. 소개. 하고 예 소개해 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예 예 예 예 예 어 그렇죠 어. 그럼 뭐라 그러세요 어 비싸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오 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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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시 물어볼게요 17만 원이요 어 너무 비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비싸요 그러는데 안 비싸요 그러면 입장 바꿔볼게요 입장 바꿔볼게요 자 이 플래너가 50만 원이에요 자 50만 원이에요 이게 비싸요 해보세요 맞아요 비쌉니다 그럼 가방도요 5천 원짜리 갖고 500만 원짜리가 있죠 5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플래너는요 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가야지. 당연히 비싸요. 내 인생을 담는 건데. 자, 명품백을 왜 여자들이 좋아해요? 내 인생을 담는 거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백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드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죠. 그걸 이해해줘야 된다고. 플래너에, 자, 백이 더 중요해요. 플래너가 중요해요. 여긴 내 인생이 진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명상은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이 채우셨어요? 그거 비우는 게 그게 쉬울까요? 만 원짜리 명상 있습니다. 가서 호흡만 해요. 못 비운다니까요. 그 귀한 시간을 내서 깨끗하게 비워드리는 거예요. 아니, 병원 가서 장 청소하고 뭐하고 싹 비우는데도 혈액투성만 안 해도 얼마 안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비싸요? 한번 비워보시고 말씀하자고요. 비싸요. 비싼데요. 마음을 비워드린다니까요. 아, 예, 예. 그냥 고객이 비싸다면 네, 맞습니다. 비쌉니다. 해주세요. 안 비싸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yes and must로 가시는 거예요. 비싸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어요. 뭔데 이렇게 비싸지? 뭔데 이렇게 비싸지? 그런데요. 경험해 보니까 남다른 게 있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채우는 거에 비우는 거 했을 때 정말 어려운 게 비우는 거거든요. 채우는 거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게 비우는 거예요. 특히 마음 복잡하고 산란했을 때 그걸 비워주는데 그래서 인상이 좋으시구나. 벌써 표정이 그냥 다 비어 계셔. 이렇게 아~ 욕, 보면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분들 계세요. 그 느껴진다? 근데 지금 없으세요, 그게. 그렇죠?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나는 채우는 게 아니고 실제 비우는데. 예. 비운다는 그 이제 이거 비싸다 할 때는 이거 비워 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싸다라고 아, 아니라고 치아 주는 거. 맞아요. 비싸요. 비싸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자, 장현미 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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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상에서 간단한 행사 진행 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세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 진행이라든지.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단한 사회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우리 1분 스피치라 그래서 한 주간에 있었던 재미난 일이라든가 뭐 소감 한마디씩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30초 스피치도 되겠고. 예, 돌아가면서 왜 회의를 보통 할 때 보면 회의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는 자꾸 뭔가 이제 회의에 들어오면 이슈가 있고 해결이 될 게 있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거든. 그것도 뭐 준비해 오라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날 때 앞에 좀 라이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에. 각자. 예. 좋은 일.
이따 시작할 때 각자 한 주간에 좀 행복했던 일이나 좋은 일 한마디씩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자기 먼저 얘기해. 저는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주말에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내가 시범을 보이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며칠이죠? 12일이죠? 예.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숫자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한번 해보세요. 2부터 9 사이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2부터 9 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9를 하세요. 예. 이 정도는 암산하잖아요. 뭘 쓰고 그래요. 뭘 두 자리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26이다. 그럼 앞뒤를 더하면 8이 되죠? 예. 앞뒤를 더하세요. 그럼 머릿속에 숫자가 나오죠? 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예. 오케이. 거기다가 3을 더하세요. 3을 더했죠? 자. 아, 예, 예. 이 두 자리 숫자가 나올 거예요. 앞뒤를 더하면 이런, 뭐, 숫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숫자에다가 더하기 3을 하세요. 자,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그 숫자를 동시에 외칩니다. 저도 외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12! 제대로 계산했으면 12일. 오늘 며칠이에요? 12일. 우리 눈명이에요. 우리 동시에 숫자를 외쳤어요. 11월 12일에 만나기로 우리는 다 30년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외쳤잖아요. 세상엔 이렇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운명으로 만나러 진 겁니다. 오늘 이 운명적인 만남에 같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자, 이건 언제 쓰시면 되냐면 동창 모임이나 무슨 그 이런 거 사회 보거나 또는 건배사 같은 거 하실 때 건배사 하실 때 이 정도면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운명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는 뭐 우리가 12주년이다 그러면 12 하면 되고 눈치채셨을 거예요. 만약에 35주년이다 오늘이 그럼 35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 모든 숫자에 9를 곱하잖아요. 앞뒤를 더하면 9가 됩니다. 9구단 한번 해볼까요? 2구 18이죠. 앞뒤 더하면 9죠. 3구 27 앞뒤 더하면 9죠. 4구 36 앞뒤 더하면 9죠. 9구 81 9. 다 9잖아요. 여기다 제가 그냥 3을 더한 거잖아요. 일부러 12 만들라 그랬던 거 오늘 12일이니까. 그럼 35 만들려면 어떻게 돼? 9에다가 36을 더하라면 되겠지. 예. 아, 그런가? 아, 26을 더하는 거구나. 26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35가 되지?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35. 그럼 우리가 몇 주년이야? 35주. 와. 이러서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런다고 그 간단한 숫자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마술쇼 하잖아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단한 숫자 마술부터 소품 마술, 간단한 소품 마술, 아무것도 없는 데 핸드폰 마술 이런 것들 몇 개 배워놓으면 이제 써먹는 거예요. 계속 모임 갈 때마다 그런 것들. 네. 보통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뭐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주인 사람들 같이 오늘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저 제가 얘기하면 왜 썰렁해진다 해서 그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분위기를 좀 그렇게 웃기게 하는. 그러면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 제가 많이 웃어요. 저를 보면 계속 웃고 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전 유머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이 웃지 않아요? 이렇게 강의할 때? 깔깔깔깔거리면서? 그럼 개그맨들 한번 볼게요. 컬투쇼 혹시 들으세요? 둘이 엄청 웃어요. 뭐 이렇게 사연 읽으면서 지들끼리 난리나 배 잡고 막 웃어요. 그러면 되게 웃긴다? 근데 유머 없는 사람 되게 심각해, 말할 때.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유머는 타이밍이에요. 어느 타임에 웃어야 될지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웃긴 얘기해도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웃잖아요. 그때 생각나가지고 제일 난 못 웃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타이밍 못 잡는 거. 일단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유머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개그 프로도 많이 보고 지금도 컬투쇼 계속 듣고 그래요. 시간 날 때마다 그 감을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강의를 자세히 보시면 별로 웃긴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웃어요. 예, 웃으면서 부르면 괜히 분위기 때문에 많이 웃는 사람 만나면 즐겁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매 심각한 사람 만나면 심각해지잖아요. 많이 웃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 예, 사회 볼 때도 이렇게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많이 웃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수홍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고객에게 제품이나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해주고는 그 전판 그 했던 게 분이네. 그러니까 예, 예. 전판이 뭔가요? 전판? 네네네네. 네. 네. 설명은 잘해요. 예. 고객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나갈 때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네. 사지를 알아 다음에 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또 뭐 머리 쪽에 대해서 객단가가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고객한테 고객에게는 이 가격대가 걸려요. 오케이. 예. 싼 건 아니에요. 싼 네네. 하지만 이분한테는 이게 어울리고 이 머리에 대해서는 이 제품을 써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밑에 단계 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제 쇼호스트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세일즈 할 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싼 걸 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이제 A는 5만 원, B는 7만 원, C는 10만 원이다. 그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고객한테 뭘 팔 건지를 정하실 때 화법이 달라져요.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팔 건지 아니면 5만 원을 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모든 사람한테 비싼 게 맞는 것도 어떤 사람이 싼 게 맞는 게 있어요. 일단 오태부터 시작해서 보면 훑으면 나오죠. 아, 이분은 돈을 아마 하는 것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10만 원을 팔겠다. 하면 접근은 7만 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10만 원을 팔 거면 오히려 7만 원짜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7만 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셀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 얘도 좋은데 이게 문전거칠기인 거야. 부담 없게 한 다음에 얘도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일단 살려고 마음 먹었잖아. 7만 원짜리를. 거의 마음을 붙였어. 그때 업셀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데 이런 뭐 윤기가 나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하면 업셀링이 돼요. 처음부터 10만 원 딱 하면은 부담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좀 돈이 없다. 그러면 또 10만 원을 권하는 거죠. 그럼 비싸요 그러면 내리는 거잖아요. 7만 원짜리로. 더 싸요 그러면 5만 원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사람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파니 그 파리의 티파니 매장을 가면 1층 매장이 제일 비쌀까요? 5층 매장이 제일 비쌀까요? 1층 매장이 엄청 비싸요. 억 단위의 것들이 올라갈수록 싸져요. 결국에는 위에 5층 가서 은제품을 사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은데 뭐 억, 천만 원, 몇백만 원 하다가 위에 따고 왔더니 몇만 원인 거야. 되게 싸게 느껴지는 거야. 결국은 매출의 90%는 5층에서 일어납니다. 밑에서는 그냥 눈여기만 하는 거예요. 오, 살려면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이제 마케팅 기법이 있듯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홈쇼핑도 문전걸치기라고 처음에는 99만 원짜리를 팔, 컴퓨터 팔 때 그러나 5분쯤 지나다가 여기에 5만 원만 추가하시면 10여만 원짜리를 패키지로 드립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양복 사는 사람한테 50만 원짜리 티셔츠는 싸요. 업셀링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셔츠 50만 원짜리 안 사지만. 그런 식의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예, 높여 있다가 낮추든가 밑에서 살짝 올려주든가 이거를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하는 걸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작전을 짜서 위아래로 내려가시고요. 그다음에 그 크로징이 약한 부분은 앞에 니즈가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니즈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데 또 미용실이 좋은 게
시간을 오래 끌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하잖아요. 오늘도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입고 왔는데 이 아내가 그 좀 특별한 옷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르셋 찍어 하고 있거든요. 남자인데 허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0만 원짜리예요. 위아래가.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이걸 했는데 분실을 해가지고 이 업체 컨설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료를 두둑하게 주길래 샀어요. 돈 주고. 그냥 준다는 거 아니 내가 사겠습니다. 사서 입어봐야 열심히 입잖아요. 사서 입고 그 회사에 주식 투자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3년 동안 저 인연이 맺는 거야. 이게 내가 강의만 딱 하고 받아먹고 갔으면 아니었는데 저도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계속 대표님과 인연을 맺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물어보길래 잘 입고 있냐 그래서 아, 죄송한데요. 잊어버렸어요. 저기 입고 갔다가 어디 콘도에 놓고 갔는데 잠깐 벗어나는데 어떻게 그냥 온 거야. 그랬더니 대표님이 다시 그냥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접수에 갔죠. 그냥 해준다는데. 그럼 내가 그거 내가 일단 한번 했고 원가 아는데 내가 정가 되고 샀잖아. 그럼 내가 공짜로 한번 입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값을 하겠죠 앞으로. 아는 거야 그 대표도. 아, 이 사람은 주면 그 이상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야. 떳떳하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컨설팅을 해줄 거예요. 딱 가서 이제 주혈이라는 걸 해. 이게 미용실하고 비슷해요. 그냥 갔을 때 이제 뭐 테스트하고 마사지 비슷한 거예요. 열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열 관리. 그걸 하라고 들어가면 마사지사가 좀 이렇게 신뢰감 가는 아저씨야. 좀 인상도 좋은 아저씨가 조용히 이제 하다가 한 20분쯤 지나면서 뭐라 그래요? 허리가 안 좋으시네요.부터 시작해. 아, 이게 삐뚤어지셨네요. 익히네 알고 있던 골반 삐뚤어진 거. 뭐 근육이 한쪽에 뭐 있고 뭐 이러면서 막 넘겨짚어. 근데 우리 난 걸린다고 이제 똑같아 미용실이나. 근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아, 이분 잘하네. 근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그게 티가 나게 계속 안 좋다 그러고 하더라고. 일반인은 몰랐는데 난 고수잖아. 계속 호응해줬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났어. 내가 계속 호응해주니까. 뭐가 빠졌냐면 아쉬운 거는 앞에 칭찬이 없었어요. 충분히 칭찬을 해놓고 당신은 이런 점이 안 좋습니다와 오자마자 허리가 망가졌네요 시작해갖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막 그런 거야. 이렇게 나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몸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앞에서 충분히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유 요게 아쉽네. 관리 참 잘하시는데 요거 왜 관리를 안 하셨을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했을 때 넘어오는데 처음부터 자꾸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워낙 당해봐갖고 이게 또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안다고. 그렇게 니즈를 만들어 놓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칭찬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제품 얘기를 이제 살짝 던지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혜택. 특별히 뭐 프로모션 기간 또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드리면 정말 잘 쓰셔가지고 비포 혜택이 확실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홍보 많이 해주실 것 같아, 언니는. 그래서 특별히 요거도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디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니요. 예, 쓰시던 거에 조금씩만 더 가미를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미용실이라는 곳은 진짜 전파를 하기 진짜 좋은 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 전파를 많이 하면? 예. 일단 머리 했는 거부터 전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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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교육.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상품들은 재구매 상품들이니까. 계속 사후 작업 꼭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기쁘네요. 자, 이승민님. 아, 여기 있네요. 비어 있어가지고. 자, 서승환님. 예, 예. 서승환님은? 네. 아하. 예. 아이고, 의견차가 좀 있으시네요. 네. 예. 설계사를 다니는데요. 네네네. 설계사 중에서는 도로 하차원 이런 걸 설계하는데, 그런데 보면 설계 기준에 부합하게 설계를 하지만, 네. 거기도 바가 있어요. 뭐, 도로라는 거는 3m, 4m라는 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구조지가 많다면, 네. 3m로 하였으면 좋겠고, 예. 아이들을 짜서 이제 발주차고 방송사고 해야
예. 상사분들은 항상 이제 뭐, 왜 그렇게 했냐, 3m를 해라. 상황 속으로 지시를 내주니까. 거기 이제 처음에 앉아서 서로 소통을 좀 풀어보자 했지만, 결국에 이제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안 좋게. 제가 저도 막, 마지막에 항상 이제 제가 할 테니, 걔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고. 계속 이렇게 앉아 하니까. 뭐 이미 알고 계시네. 사회생활 못 하시는 것. 스스로 답을 내셔야 돼. 저는 만약 그렇게 나왔을 때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 상사가 더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꼭 사람은요.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만큼 돌려주려고 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또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듯이 누구한테 무시를 당했으면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다 이 텐션이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특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예요. 주체성이 높다는 거. 얼마나 주체성이 높은 줄 알아요?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요. 한국인을 보면. 자기들은 주체성이 없거든요. 이게 아유 고맙습니다. 눈치가 빠르셔. 어떻게 내가 목마른지 알고 우리 태양님은 정말 우리 동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동갑이어서. 근데 제자에 우리 서울에 아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서울에 와서 수업 듣고 엄청 숙제 제일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서 엄청 이뻐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막 팍팍 밀어주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 제자는 그냥 팍팍 밀어줘요. 오케이, 어째 다시 돌아와서 물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차이냐면 자 일본 사람들은요 섬나라잖아요. 이게 섬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순종을 잘해요. 왜? 도망갈 데가 없거든.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쳐들어왔어. 다른 그 성에서 쳐들어왔어. 갈 데가 없어.